저는 K파트인데요. 조명부를 이제 거의 픽스가 돼가지고 맨날 픽스만 하고 있네요. 픽스만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내 만족이 먼저니까. 봉조명 있잖아요. 봉조명. 그 봉조명이 이거잖아요. 일단 대형. 그래서 일단 이런 큰 레이어부가, 이렇게 큰 레이어부가 있고, 이런, 봉이 있잖아요. 봉에 여기는 LED 큰 스트립바를 돌려서 했기 때문에 강하죠. 강하고 빛도 세게, 세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 작품 또한 이렇게 크고요. 크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려지는 거라서 올려지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조그만 미니 사이즈도 있어요. 오늘 좀 했네. 미니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예, 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를 올려도 돼요. 여기도 맞고요. 이런 식으로 예쁘다고 해놓으면 예뻐. 지금 밝아서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꺼볼게요. 아이고, 이게 아니었어.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화이트하우스라는 하우스 조명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좀 두루두루 좀다 되게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켓 조명이잖아요. 소켓 조명. 응? 소켓 조명인데 요건 이제 소켓 조명이라고 굉장히 강한 빛이 필요할 때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맞게 되어 있죠. 맞게. 원래 이게 짝이었지.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조그만한 봉조명은 이제 앞으로 수강생들이 할 때는 미니 사이즈 먼저 할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16온스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버려주는 커피 요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요것도 딱 맞게 해놨지,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아요. 바꿔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명도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예쁘잖아요. 이렇게 딱 좋아요. 밝기도 세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건전지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수업용으로 충분히 학 가능하고 재밌어도 할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크게 이거 포시즌 요 시리즈 조명, 요 시리즈 조명은 요렇게 요거죠. 요게 거의 기본 스타일은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요렇게 요것도 되지만 이거 말고도 이 주제 레이어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올려주게 다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 되게 예쁘잖아. 이것도 조명구가 세련도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밌게 이제 놀 만큼 다된것 같아. 응? 다된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라이트 박스 이제 조명부라고 그랬잖아요. 라이트 박스 조명부 요렇게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수강할 사람들 잘 봐요. 이거 해야 되니까 분리가 되고, 요런 게 레이어부가 요런 레이어부를 이렇게 잡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요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껴주고 밑에도 이렇게 껴주는 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이런 레이어부 주제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끼면은 그리고 조명을 주면 되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빛을 세 군데서 줄 수가 있잖아요. 세 군데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타공을 이런 식으로만 해놨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명을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센 빛보다는 은은한 단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명들 있잖아요. 이렇게 꽂아서 이런 식으로 불빛이 나오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은은하고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쏠 수가 있어. 밑에서도 뭐 붉은 빛을 좀 이렇게 되게 아름답다니까. 이렇게 은은하고 약한 빛들이 되게 더 낫더라고. 센 빛보다 이런 거는. 요게 이제 레이어만 잘 심플하게 예쁘게 들어가 주면 아주 굿이죠. 굿. 응? 그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얘도 이게 아주 운치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요 자체만으로도 쪼만해 가지고 단순하게 그 안에다가 뭐 예쁘게 미니멀하게 쪼만하게 해 놓으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아. 심플하고. 그래서 얘도 상단에서 일단 쏠 수 있게 자체적으로 여기서 타공을 해놔서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 컬러가요 되게 예쁘더라고. 이게 밑에 부분은 상시에 뭐 포시즌이나 다른 조명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런 조명부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이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가 위에서 이렇게 해준다든가 뭐 해가지고 타공을 많이 해놓으면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될 때는 매칭 될 때는 이런 거를 조금 더 디자인틱하게 요거랑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만 있어도 예쁘더라고. 여기 이제 겨울이면은 여기는 복잡한 레이어 구성을 안 좋고 심플하게 뭐 겨울이다 그러면은 겨울을 그거 할 수 있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 거 해놓고 뭐 봄이면은 뭐 나비 같은 거 요 조명으로 해가지고 심플하게 딱 해놔도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해놓고 오늘 아까 보니까 괜찮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은 뭐 수강생들이 테이프 아트 가지고 재미있게 놀 만큼 뭐 넘쳐나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종이 조명부는 요렇게 조명부 3개 봉조명 그 다음에 뭐야 라이트 박스 조명 그 다음에 포시즌 조명부 이렇게 3개 조명부만 일단 쌈박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자 다음 레이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닦아지면은 자기들 원하는 거 만들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새로운 또 예쁜 주제부를 도안을 올려주면은 당신들은 그걸 또 다운받아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조명부에서는 조명부라네. 종이조명 페이퍼트 종이조명에서는 요거 뭐야 조명부 만드는 거에 좀 신경을 써봅시다. 알았죠? 쉽지는 않더라고. 근데 이게 두꺼운 종이를 쓰니까 하드한 종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좋잖아요. 부피감도 있고 무게감 중량감 뭐 굉장히 각이 나오니까 각단이 굉장히 세련되고요. 그 약한 종이들보다.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 조명부 잘 기억해뒀다가 재밌게 만들어 봐요. I love you.